반가반가. 안녕하세요. ERC 박용덕입니다. 이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자. 12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야 되죠. 물론 문서로 이행명령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있는데, 건축법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1년에 2회 범위 내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6번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모두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문중 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가 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렇죠. 측량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합니까? 측량할 필요는 없고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는 면적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계약서에 면적을 적을 때 토지대장 기준임, 건축물 대장 기준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측량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화장을 하려는 자 미리 신고입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29번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혼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이 보호되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인이 되는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임차인이 같이 거주를 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남편이 사망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한달 안에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을 개업 공개사만 하고 소속 공개사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서명 및 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 및이나 또는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있는 그대로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절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5년 보존,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따라서 5년 보존해야 되는 게 4개고 3년 보존은 전속 중개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131번 기출문제 출제됐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예. 실무교육,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인데 시험에 지방법원장 해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주택, 상가 모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물론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3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또는 직계 좀비속이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134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명칭을 기재하면 충분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의 적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적어주면 되지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이다라고만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주면 되는 것이지 개발 제한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